롤에는 매우 아이러니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스토리상 세계관 최강자 자리에 있는 챔피언이지만 희한하게도 소환사 협곡에서는 찬밥 신세라는 것이죠. 물론 스토리상 힘을 그대로 반영하면 너무 밸런스 붕괴라 이름에 걸맞는 성능을 낼 수 없는 건 이해한다 쳐도 이건 뭐 아예 다른 존재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웅장함과는 거리가 먼 메커니즘과 구조적인 한계 탓에 처참한 핑계를 유지하며 몇몇 장인들의 하드캐리로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대표적인 사례인 우주지렁이 아우솔과 스토리상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다른 범우주적 존재이자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소우신으로서 우주의 위협을 제어하고 조율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소환사 협곡에서는 트롤 챔피언이라는 인식을 가진 챔피언이 있었으니 바로 영겁의 수호자 바드입니다. 대체 왜 유저들은 바드를 하지 않는 것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바드는 같은 팀은 몰라도 같은 라인에 서는 아군 원딜 입장에서 보면 굳이 골라주지 않았으면 하는 서포터입니다. 로밍에 특화된 메커니즘 탓에 조금만 수틀리면 자신을 유기한 채 무한 로밍만 다닐 수도 있고, 출시 초기부터 굳어진 트롤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라인전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바드 라인전 강력하지 않음? 맞아, 패시브 묻든 평큐 평 딜교 한방 맞아보고 이야기하는 거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깡댐도 괜찮고 스턴까지 있는 Q스킬은 물론이고, 패시브 방랑자의 부름에 평타 추가 데미지에 주문 도둑검과 감전의 딜이 더해지면 서포터가 아닌 거의 라이너급의 화력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아무 문제 없이 일방적으로 평큐평 딜 교환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500인 바드가 상대 원딜이나 원거리 서포터한테 먼저 평타를 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별로 나오지 않아 먼저 한두 방 맞으면서 견제를 해야 하는데, 초반 단계의 패시브 정령은 두 개뿐이라 순간 화력은 몰라도 지속적인 전투에서는 불리해지죠. 즉 먼저 때릴 수도 없을 뿐더러 평큐평을 맞 맞춘다 하더라도 오히려 바드가 더 많은 체력이 깎이는, 거기다 Q 스킬은 논탁의 조건부 스턴이라 맞추기도 힘들고 심지어 전투 스킬을 하기엔 부족한 E 스킬의 존재와 유지력을 높여주는 W 스킬마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힐량이 적어 상대의 조합 관계없이 라인전 결과가 들쭉날쭉하다 보니 원딜 유저는 물론이고 플레이하는 서포터 유저 또한 다른 서포트 챔피언 대신 바드를 고르기 꺼려하는 것입니다. 바드는 워낙 태생부터 독특한 서포터이니만큼 정말 독특한 메커니즘과 성능을 자랑하는 스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턴, 힐, 처음문, 그리고 궁극기 운명의 소용돌이, 모든 스킬이 뛰어난 유틸리티를 자랑하죠. 하지만 이 뛰어난 유틸 스킬들이 너무나 독특한 메커니즘과 사용 방법 탓에 거의 모든 원딜 챔피언들과 궁합이 맞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드는 뛰어난 기동력과 유틸리티 스킬들로 전맵을 돌아다니면서 변수를 창출하는데 특화되어 있어 바텀 라인전보다는 상체 위주의 운영에 강점을 보이는 챔피언입니다. 정작 서포터로서 원딜의 캐리력을 보조해줄 수 있는 건 다른 유틸 서포터들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W 힐이 전부이며, 그나마 차원문으로 원딜의 생존력을 늘려줄 수 있으나 그마저도 바드 본인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원딜을 보호하는 스킬이라 보기에는 어렵죠. 즉 라인전이 잘 풀린 게 아니라면 바드가 활약하기 위해서는 아군 원딜의 캐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만족이 우선시되는 솔랭에서 아군 원딜이 바드의 로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 뿐더러 팀적인 소통이 부족해 로밍에서도 이득을 보지 못할 때도 많다 보니 상체의 힘이 중요한 메타가 아니라면 바텀에 힘을 실어야 하는 메타라면 굳이 바드를 고를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드 잘 쓰면 좋지 않음? 맞아, 프로대회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성능이 안 좋으면 나오겠어? 맞습니다. 바드 자체 성능이 낮은 건 아닙니다. 누가 말해도 바드의 변수 창출 능력은 롤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에, 거기다 성능이 안 좋다면 솔랭 승률 및 대회 출전 빈도가 낮아질 텐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픽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바로 이런 운영 방법이 난이도가 높아도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평타는 공격 속도 및 모션이 좋지 않아 종을 모으지 못하면 데미지가 너무 약하고, Q 스킬은 논탁 에서의 조건부 기절인 것도 모자라 쿨타임은 짧지 않지 사거리도 길지 않지 그렇다고 딜이 뛰어난 편도 아니라서 전체적인 딜 기대값이 좋지 못한 편에 속하며, 몸은 몸대로 물몸인 주제에 히트박스는 커서 언제 뽁 하고 터질지 모르는 풍선처럼 매 교전마다 불안불안한 줄타기를 탈 줄 알아야 하고, 차원문과 궁극기는 자칫 잘못 사용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팀원까지 죽여버리는 트롤링 그 자체가 될 수 있기에 챔피언을 사용하는 유저의 기량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라인전에서 가지는 단점은 명확한데 장점인 변수 창출 능 능력은 유저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니 상위 티어 유저 혹은 숙련도가 높은 장인 유저가 아니라면 바드 플레이에 적지 않은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게 쌓이고 쌓여 픽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드는 너무 독특한 메커니즘과 그로 인한 성능의 격차가 너무 큰 챔피언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게임이 이겨있고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게임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야죠. 당연히 후자가 더 기억에 잘 남고, 거기다 유저들의 머릿속에는 출시 직후 굳어졌던 트롤 챔피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보니 챔피언에 대한 평가가
결과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라이엇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세기관 최강자에 대한 취급이 안 좋은 건 이해한다 쳐도 하다못해 외형이라도 웅장하게 만들어 놓던가 범우주적 존재들의 생김새가 무슨 지렁이 한 마리에 풍선 한 마리가 하참 미립자 주제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